자,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은 업체들이 자기 자본 요건을 맞추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, 최근에 피플펀드, 예, 피플펀드가 그 베인 캐피탈이라는 바뀌었어요, 최대주주로. 이게 아마 그 자기 자본 요건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게 아닌가. 대표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아마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. 핀테크 업체, 스타트업들은 이제 엔젤 투자부터 시드 투자, 뭐 이렇게 투자가 계속 들어와요. 엔젤 투자다가 엔젤 투자해주고 정책 기부해서 정책 자금 받고 신보에서 받고, 아니면 벤처캐피탈의 시리즈 A, B, C가 들어오는데 이 자금이 들어왔을 때는 앞 사람이 먼저 선 투자가 되고 다음 투자가 되고 계속 투자가 되면서 이 기업 가치가 계속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. 그리고 A, B, C의 개념은 최종적으로 상장까지 가는 게 목적이에요. 이 벤처캐피탈 투자의 목적은 상장, 맞아요, 또는 M&A 인수합병. 피플펀드가 좀 멋진 P2P 금융사죠. 그렇지. 운용도 잘 했었고. 맞아요. 근데 원투법 도래 이후에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도 악화되면서 P2P 투자도 이제 법인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게 지금 아마 좀 중단이 됐었어요. 맞아요. 거의 90% 이번에 중단이 됐었어요. 많은 인원들을 유지하면서 이제 비용이 많이 나갔겠죠. 자기 자본도 악화가 됐을 거고. 그러면서 고민을 했을 거예요. 12월 말 이전에 자기 자본을 완충을 해야 돼. 이 자기 자본을 어디서 가져올까? 물론 벤처캐피탈 또 시리즈 투자를 해주면 좋은데, 벤처캐피탈도 갑자기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내가 이걸 또 해야 돼? 근데 또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, 자기가 이 회사를 리딩을 했어요. 내가 투자를 하면서 다음 투자가 들어올 수 있게 맞추고 이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이면서 자신이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던 거였죠. 근데 그 기회가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. 내가 여기서 손을 떼버리면은 이 회사가 자기 자본도 못 맞출 거고, 경영이 어려워질 거고, 비용적인 부담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아질 거고, 리스크가 생길 것 같다. 그러니까 고민을 했던 거겠죠. 좋다. 그러면은 내 투자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추가 투자를 해야 된다. 근데 추가 투자를 하면서 이제 넉넉히 있긴 싫은 거예요. 그렇죠. 야, 정상적인 개입을 해야겠다.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든 개입을 해서 상장 또는 M&A까지 갈 수 있게 바꿔야겠다. 그래가지고 이제 최대 주주의 자리까지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물론 경영은 전문 경영이에요. 하지만은 우리가 법인이 전문 경영이 있고 또 최대 주주가 있고, 최대 주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영 전략이 또 있기 때문에 벤처캐피탈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 시장에 좀 뛰어들었지 않나,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피플펀드뿐만 아니라 조금 상위에 있는 업체들은 투자를 받아야죠. 투자 안 받으면 사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.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. 나쁘진 않아요. 이거는 투자 라운드에서 엔젤 투자부터 벤처캐피탈 투자까지 들어오는 거는 단계별로 정해져 있어요. 근데 나는 그냥 투자 안 받을래? 나 1인 기업으로 성장할 거야. 이런 사람들은 약간 고민을 해봐야 돼요. 폭발적인 매출로 해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상장까지 갈 수 있겠지만은 그 과정이 더딜 수 있다는 거죠. 재벌이 아닌 이상은 적당한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이고, 그 돈으로 마케팅도 하고 자기 자본 요건도 충족하고, 그리고 좋은 고급 인력도 채용을 해서 같이 함께하고 이러면서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을 해요. 옛날 뭐 꼰대들처럼 지분 나 100% 내 거야, 이거는 요즘 방법이 통하지 않아. 맞아요. 적당한 주주를 구성을 해서 투자까지 받고 그 주주와 함께 회사를 키울 생각을 해야 돼요. 대부분 상장까지 갔을 때 설립자가 최대 주주인 회사는 거의 없어요. 맞아요. 그 중간에 상장까지 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자금을 끌어오고 투자를 받고 그러면서 상장이 가게 됩니다. 지분도 나눠줘야 돼요. 맞아요. 그렇죠. 피플펀드부터 시작해서 외부에서 이제 투자를 받은 업체들을 보면 저희가 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큰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더라고요. 그만큼 사실 굉장히 좀 믿을만한 투자자들을 또 고른 거예요. 아무한테나 아무 돈이나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자본 요건에 대한 충족도 하면서, 특히 피플 같은 경우는 또 마이데이터 사업까지도 지금 하고 있고, 이 마이데이터 사업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또 기술 또 집약적인 또 사업이기 때문에, 본투업 전반적인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상위 업체들의 투자와 이런 성장과 이런 노력들은 수반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자기 자본 요건을 보면서 이런 회사들이 왜 투자를 받고 주주가 변경되고 이런 것들이 또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 사업 전체가 커지는 하나의 증조 같은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. 그래서 본투업에서만 이런 일이 뭐 벌어진 게 아니라 사업이 커지고 단단해지고, 저희가 또 1년 차가 이제 넘어오지 않습니까? 성장을 하면서 오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. 근데 계속 언론에서는 이런 걸 보고 우려하고, 맞죠? 뭐 작년에 뭐 자기 자본 못 맞춘다, 뭐 업체들 뭐 거의 뭐 맺고 빼고는 뭐 큰일이다,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, 저희 업체 대표님들 대부분 아무한테나 투자 받을 수는 없으니까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, 그렇지만 그게 조금 더딜 수 있고 느릴 수 있고, 물론 우리가 P2P 시절에 좀 죄진 게 있죠. 네. 예,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저희를 더 유심히 관찰해 주시는 거는 너무 감사합니다.
가능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이 한 번의 실패를 계속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바라봐 주실 필요는 없지 않냐. 저는 하나의 이제 과정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. 그래서 그런 언론 이 기사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온투업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이 대표님들한테는 정말 큰 상처 어려움이 되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한번 좀 바로잡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기자본 요건은 요 정도면 충분히 이제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요 내용들 바탕으로 한번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그런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전화 주십시오. 예, 항상 열려 있습니다. 그렇죠? 예, 친절히 예,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. 오늘 여기까지. 다음 시간까지 안녕.